들어갈게요. 와, 씨! 이건 뭐야? 와, 이런 걸 갖고 계시네? 이공도치 금카? 아, 이게 원래 매물이 있군요. 커브 134, 중거리 131, 속력 137, 가속 133, 골결 130, 슈퍼가 133. 밸런스가 되게 높은 손흥민이야, 근데. 좀 더 잘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. 이거 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. 신상 손흥민이랑 사카 정도면 가격이 비슷하지 않을까? 23토치 사카 정도 되겠네요. 능력치가. 근데 체감은 좀 다를 듯. 근데 민첩이 7이 차이가 나버리는데. 이게 밸런스는 5가 높고. 약간 더 잘 버텨주는데 체감은 조금 23토티에는 못 미칠 듯. 한데 일단 금카라는 일단 간지가 있고 더군다나 급여 7이나 차이 난다는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. 그리고 토트넘 케미 받고 속력 3 커브 3 슈퍼워 2 완전 손흥민을 위한 그냥 특성 팀 컬러 박아놨네. 반응속도 3에 2층 3. 오! 오! 어? 왜 뭐야 왜 반칙 안 줘? 어 근데 체감 좋은데? 오 아니다 근데 체감은 역시 신상이 좋긴 하다. 이야 손흥민 가마차기를 좀 시도해볼게요. 그 왼발로다가 신상 손흥민 썼을 때 왼발 좀 아쉬웠었는데 양발이지만 또 이제 옛 손흥민은 또 어떨지. 왠지 찰 것 같아. 그치 각 잡잖아 찰라고. 좋았다 손캐. 이거 그냥 D슛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? 우와! 이거지. 어, 체감도 근데 막 뒤지지 않아. 오히려 밸런스가 좋아갖고 좀 더 잘 버틸 것 같고. 어, 체감이 생각보다 괜찮은데? 왼발! 와우! 야, 이 친구 왼발 하자 없네. 어, 되게 근데 슈팅 모션이 가마차기 모션이라기보다 약간 그냥 발등 슈팅 같은데 모션이. 지랄! 손흥민 왜 이렇게 존노? 이거 신상 손흥민 아닙니다 이거. 20 토치 금카예요. 아니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신상 손흥민보다. 급여 7차이면은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밸런스가 높아가지고 밸런스가 아까 거의 130대던데 130에 육박하던데 120분가. 와 졸라 빠른데. 와 이거 아니 하지마! 어 깜짝이야! 될 뻔했다는 게 문제야 이거. 그리고 이거 매물이 없잖아요 근데. 되게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? 아 논스톱 찰걸. 지랄 진짜 에반. 치달해볼까? 와! 와 이게 밸런스야? 와! 이게 손흥민이라고? 많이 좋은데? 이거 매물 있어요? 해리케인 더비 날먹 플레이 그냥 1티어인데? 이거 봐. 이게 뭐야 이거. 감히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손흥민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신상 포함. 골대 찍겠네 이거. 되게 똑똑한 수비인데? 밸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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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저거 봐. 아니 손흥민이 저런 게 되면 어떡하잔 거 임!
아, 이거 문제가 많은데 여러 가지로 갖고 싶네. 내 가질 수 없어. 가질 수 없는 너. 뱅크가 부릅니다. 들어갈게요. 와, 씨. 와! 와! 와, 씨. 아니, 밸런스 개또라인데 혼아웃인데? 상대방 지금 핫게임 뭐 같이 하네라고 말할 때. 혼나우드. 와, 밸런스. 아니, 씨발. 야, 데클런 라이스가 미는데도 왜 요동을 안 치냐, 이거 말이 되냐고, 손흥민이. 아, 이게 뭐야? 뭐야 이게? 23 토티 손흥민보다 밸런스가 3이나 높네. 그냥 밸런스 빨이 크다. 얼마라고? 5천억? 저렴한데? 아니 이거 쓰면 안 되겠다. 그 병 걸릴 것 같아. 호르스 베리 병. 아니 나 이제 좀 마음 접었음. 아까 좀 많이 사고 싶긴 했는데 방금 딱 느꼈음. 아 이거 사면 되겠다. 실력 떨어지겠다 이거. 역시 헤딩은 역시나 가능하지 않고. 봐봐 되잖아 이거. 될 줄 알았어. 상대도 리플레이 봐주시네. 인가? 네, 차야겠다. 와, 진짜 좋겠다. 아니, 다른 선수 슈팅이 너무 귀여워 보인다 이제. 게임 한판 하고 성당 가서 회개해야 될 것 같아. 흐루스티치랑 동급이었네? 그 감히 이 슈퍼손 앞에서 흐루스티치라는 그런 잘 알지도 모르는 그런 선수 좀 함부로 입에 담지 말아주십시오. 좀 선을 많이 넘네요. 와 ZD를 무슨 그거? 이거다. 빡! 아니 나 그냥 D슛 했는데 왜 감기고 지랄? 와 이것도 씨. 와 마무리는 역시 그거 해야지. 크으. 여지가 없다. 여지가 없어. 왼발 오른발 다 여지가 없어. 와 그만 봅시다. 잘 썼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뿌잉.